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 근처에 분식점에서 파는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떡장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이 떡장이라고 하는 음식은 떡볶이에다가 여기 있는 주먹밥을 비벼 먹는 음식인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저희 분식점에는 근처에 있는 네 가지의 맛을 팔아요. 매운 불고기, 참치, 그다음에 불고기 맛 하나는 까먹었는데요. 예, 그렇고요. 네 가지의 맛대로 사서 여기다가 그냥 주먹밥을 넣어주시면 돼요. 주먹밥을 떡볶이에 넣어서 비벼주시면 되는데, 떡볶이가 너무 많은데. 이게 따로 떡볶이, 이게 떡장이라는 음식이 용기가 따로 있는데, 이거 접시를 좀만 더큰 걸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자, 그릇을 바꿔왔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비벼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먹밥이랑 떡볶이랑 같이 먹는 게 바로 떡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동네에 분식점에 이렇게 파나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다. 중학교 때 여기 근처에 이게 처음 생겼었는데, 와, 이게 인기가 진짜 많아요. 학생들 사이에서 밥 대용, 그리고 간식 막 그런 걸로 대신 먹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교 같은 데 끝나고 4시쯤에 끝나니까 배고프잖아요. 저녁 먹기 전이라서. 그때 막집 가기 전에 이거 먹으면서 가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막 10시에 끝나잖아요. 10시, 막 9시, 8시. 이렇게 끝날 때 집으로 가면서 하나씩 먹으면서 가는 게 바로 이 떡장이었어요. 떡장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신의 음식이라고 불렀죠. 진짜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떡장에도 곱빼기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치즈 추가도 할수 있는데, 치즈 추가는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떡볶이랑 주먹밥이랑 그만큼 먹는 음식인데 진짜 맛있어요. 내가 저 주먹밥 뭘로 했는지 말씀드렸나? 매운 불고기 했거든요. 매워요. 친구들이 말하는데 떡장에는 참치마요가 짱이래요. 근데 저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걸로 넣었어요. 떡볶이가 너무 많죠? 떡볶이를 1인분을 샀거든요. 원래 떡볶이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 집 근처에 만약 이거 안 팔면은, 그냥 주먹밥이랑 떡볶이 사러 가서 집에서 이렇게 먹어보세요. 진짜 꿀맛. 난 진짜 이런 음식이 있는지 몰랐었어. 근데 이런 먹는 음식 리뷰 같은 거 어떠세요? 그냥 우리 집에서 파는, 막 우리 집 근처에서 파는 음식들 같은 거. 괜찮죠? 그리고 홍보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올라가고 하루 정도 뒤에 젤리 만들기 영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이것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시겠죠?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죠. 홍보 하나. 아, 떡볶이가 너무 많아. 나 지금 떡볶이를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맛있어. 이게 오늘 저녁이거든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다이어트 중이라. 6시가 되기 전에 먹방 중이에요. 지금이 몇 시냐면요. 오늘은 날짜가 며칠이냐면, 오늘은, 몇 시야? 몇 월이야? 오늘은 10월 3일, 2014년 10월 3일, 5시 45분입니다. 15분만 늦으면 살찌니까요. 빨리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밥이랑 물이랑 같이 먹으면 살찐다고 하는데 저는 맨날 같이 먹어요. 그래서 살이 쪘나? 여러분들은 혹시 밥 먹을 때 물이랑 같이 먹나요? 나는 좀 뜨거운 거 먹을 때 같이 먹어요. 뜨거울 때 찬물 먹어서 좀 뜨거운 걸 없애기 위해. 델리셔스. 여러분 유튜브 팬페스트 보셨어요? 그때보다 살 빠졌죠? 안 빠졌나? 안 빠졌나요? 아님 말고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떡볶이와 비벼 먹는 주먹밥 상상하셨습니까? 상상했을 수도 있겠다. 원래 김밥 같은 거막떡 찍어 먹잖아, 떡볶이 국물에. 상상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떡볶이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기까지 먹을래요.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신기한 음식, 바로 떡장! 떡장이라는 음식을 지금 미소가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그냥 주먹밥 하나랑 떡볶이 하나를 사서 서로 비벼 먹어보세요. 정말로 맛있으니까요. 밥 대신 먹어도 정말 맛있는 음식, 떡장! 지금까지 미소가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